안녕하세요. 화성 보안 서희 스타일스 이서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저희 약 750세대 정도로 구성된 84제곱미터 가입 유닛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띄움 시공되어 있는 커다랗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편으로는 골프백 같은 것을 수납하실 수 있는 팬트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외부 소음이라든가 외부 공기 같은 걸 차단할 수 있는 3중 슬라이딩 도어 공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공용욕실에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장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욕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방 쪽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커다랗게 수납장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많은 옷을 수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셔서 벽체를 없애셔서 두 개의 방을 하나로 통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보시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많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거실 보기 전에 입지안경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네, 그럼 저희 앞에 나오시게 되면은 원래는 알파룸이 있는 공간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팬트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알파룸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커다랗게 4개가 들어가 있는 디스코프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인 D자 형태 넓다랗게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주방의 안쪽으로는 저희 세탁기를 놔두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넓게 나와있는 거실입니다. 거실에 창이 크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안방에는 발코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의 안쪽 편을 보시면 하양측 피난사다리가 들어가 있는 피난시설 위치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사용이 편리한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밝고 환하게 만들어져 있는 파우더 룸이 있고요. 안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수납하시기엔 충분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넓게 존재하는 드레스룸입니다. 파우더룸의 정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욕실, 부부 욕실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욕조 대신에 샤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씻으시거나 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 쪽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84 유니타입 안내 도와드렸던 화성 조암 서이스타이스 이서진 회장입니다.